그걸 안 들어와. 와, 진짜 냄새 엄청 돋는다. 혹시 뭐야? 아저씨 여기 안에 있어. 아저씨. 이 상담복은 너를 위해 쓰지 말자. 그건 나 때문에 산 거지. 어? 나 때리려고. 스타트. 고. 공포방송. 넘버원. 지금은. 더마시대 가제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 미 갑시다. 문이 열려 있어. 들어왔어. 우선 삼단봉은 안 빼도록 할게요. 괜히 아저씨가 쫄아볼 수 있으니까. 계시오. 누구? 알려졌는데. 문이 잠겨 있는데. 계시오. 아저씨도 빈집에서 있는 거고 우리도 조심해야 돼. 갑자기 문 열자마자 뭐 부기로 때려올 수도 있어. 와, 썩은 냄새가 엄청난다. 뭐 이상한 냄새. 이상한 냄새 엄청나. 와, 뭔 냄새야? 미치고 있다. 냄새 씨. 이상 뭔 냄새 엄청나 본다. 계시오. 와, 냄새 엄청 심해. 와, 여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. 냄새. 이 냄새까지 전달해주면 절. 이 구리 있어. 위험한 게. 위험한 게 밖에 있어. 앞에 그대로 있어. 위험한 게. 와, 냄새 엄청.
계시오. 아저씨.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, 와, 냄새 엄청. 와, 진짜 냄새 엄청 독이는다. 와, 비우상염. 유튜브에 있던 거. 연장. 그때 이 슬리퍼 신고 나왔지? 뭔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이거 이거 같아, 예. 와 냄새 진짜 예. 와 냄새 엄청 나게 엄청 나게 웃는 거 같은데? 와 진짜 나 2월 20일까지? 2월 22일. 지금, 우리 거의 안 됐어, 지금. 와. 냄새 너무 독해, 진짜. 속 울렁거려보네. 혹시 여기 뭐야? 아저씨 여기 안에 있어. 아저씨. 아저씨. 현지는 없어. 현지는 없는데 언제 갑자기 들어왔을지도 몰라.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 지금 지내는 흔적이 있단 말이야. 자러 올 수도 있을 것이고. 와 냄새 진짜. 소주에 저 빵 면도가. 저거 말했어 내가. 말했지 선배. 그때 이 꼬리. 이거. 이 꼬리한테 이거 들고 나왔던 거. 나 지게 보고. 방년도 19년 2월 22일까지 19년 2월 22일까지 이 냄새가 와 지금 이 후레쉬 불빛이 세서 그러지 여기 안에 상태 심각해요 엄청 들어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봐봐 상태 심각해. 냄새 엄청 나겠고.
짐치 같은데, 짐치. 여기도 뭐가 썩어갖고 있네. 와. 썩어갖고 있지. 어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집중. 뭔 소리 났어? 콩소리. 콩소리. 숨 좀 쉬자. 냄새, 와, 공기가 들려보구만.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? 갑자기 대문을 와볼 수도 있어. 갑자기 대문, 지금 저기가 대문이거든. 저기서 갑자기 열고 돌아올 수도 있다고, 지금. 와. 잠깐만, 내가 지금 화면 가린 게 뭐 때문에 가렸냐면, 여기다 똥 쌌구만. 여기다 똥 쌌어, 똥 쌌어. 와. 야, 내가 화면 억지로 가린 것이 지금 이쪽 부분에, 왼쪽 부분에 똥 쌌었어. 똥 엄청 많이 쌌네. 지금 시간 몇 시지? 지금 2시 18분. 2시 18분. 자고, 분명히 잘라고 들어올 것인데. 잘라서 어디로 딴 데로 옮기는 건 아니겠지? 아니야. 그러면은 저 옷이랑 슬리퍼랑 지금 이 자전거 잠깐만. 자전거도 바람 다 있어, 깡깡해. 자전거도 지금 당장도 탈 수 있는 자전거야. 바람이 다 들어가 있어. 분명히 올 것 같은데. 여기가 불이 안 켜져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라고. 아, 냄새. 안 들어오지? 안 들어와. 전기가 안 들어온 곳이야, 여기는. 여기. 이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냐는 유튜브 어저께 보시면 돼요. 흉기 든 남자라는 그 유튜브가 있거든. 제목이 또치와 마이클 검색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오늘 저거를 들고 나왔거든. 저거 이 꼴한테 위협했던 거. 어? 조심해야 되겠다. 칼 들고 나올 수도 있겠네. 칼도 있어, 칼도 있어, 칼. 부엌칼이네, 식칼이네, 식칼. 계란이 다 썩었어. 가스레인지 보세요, 여러분들. 와. 물은 아까 전 데가 안 나옵니다. 함께 빨래를 못 한다는 소리죠. 여기를 종종 다니다 보면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, 여기.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. 그리고. 잠깐만. 아, 어떻게 작소리. 소리구나. 작소리네. 나 뭐 노래 부르면서인 줄 알았네. 그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. 내가 누구여? 그쪽에서 누구여 하니까 또 치네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나와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, 5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분이 나오셨죠. 아무래도 또 치 목소리라고 한 것은 또 치 오늘 두 번 죽이는 일이잖아요. 아무래도 목소리가 그렇게 늙었습니까? 깜짝이야, 씨. 이 산단복은 너를 위해 쓰지 말자. 그건 나 때문에 산 거지. 어?
나 때리려고. 진짜 너를 위해 너한테 이거 쓰게 하지 말아라. 알았지? 예. 형님. 왜? 오늘 시청자분들이 크게 뭐 레전드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. 형님 나갔다가 카메라 들고. 내가 여기 누워있을까요, 그냥? 누워있을까요, 그냥? 형님이 저 찍으려니까? 아저씨 더라고. 더 이상 안 나온다. 그런가요? 너 냄새 나불만. 아저씨 들어오자마자 뭔 냄새냐 하면서 다시는 안 와본다. 너 누워있어. 너 체취가 묻어불만. 알았나? 예. 하지만 우리 그래도 이 내부 여기를 알 수가 있었으니까. 형. 왜? 근데 말하는 도중에 미안한데.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? 응?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? 그냥 여기서 살아. 냄새가 너무 심해.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형님 하지 말아봐라. 진짜 나 이게 안 좋다면 여기 트라우마 있어. 여기 트라우마 있다니까 나 진짜. 하지 말라니까 나 진짜 트라우마 있어. 여기 하지 마. 아 뭐야 숫자 있구만. 여기 있었네. 아 발견했어요 숫자. 많이 못 먹었구나. 추워 보이네. 아유 숫자 선생님 아유 아 죄송합니다 숫자 선생님 아 형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피... 똑같이 하고 나가야 됩니다 똑같이 아쉽다 근데 아쉽네 근데... 자, 성인 누님들, 우리가 종종 꼭 여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꼭 인터뷰 선사하겠습니다. 예, 믿어주십시오, 여러분들.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. 이거는 진짜 이럴 때 필요한 거다.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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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. 아저씨는 없어. 아직 안 왔네. 와, 나 진짜 냄새 끝장이네, 이거. 냄새 끝장이야, 와. 방금 홍콩 소리 뭐예요? 와, 냄새 봐요. 가리 있어, 가리. 조심해야 돼, 다음에 우리 왔을 때. 가리 있기 때문에. 뭐야, 여기도 있구나, 가리.
오늘 다. 다 부엌 칼인데, 다 시칼인데? 다 시칼이요. 뭐야, 이 사람? 이 썩은 내 냄새랑 이거 도대체 뭐야? 칼이 많이 해본 게 나 괜히 의심스러워버려. 오바 들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. 쳐져있고 환자복이지 이거. 환자복. 뭐지? 문이 하나 있는데. 가봅시다. 밤에 저기나 괜히 비쳤다. 괜히 비쳤다. 괜히 비쳤어. 예, 괜히 비쳤네요. 하지만 그냥 바꿔면 안 되지. 괜히 비쳤어요. 다행이다. 들어가기 힘들다. 다행이다. 아, 들어가려고 했어. 진짜 거짓말이라. 들어가려고 했어요. 아이고. 들어간다고 했어. 여기 한번 봐봐요. 여기서 볼 수 있을 때 뭐 있어요? 뭐 봐요? 뭐 봐요? 뭐 봐요? 아, 화장실이에요?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